안녕하세요. 앱톡의 상백입니다. 물, 불, 흙, 바람. 세상을 이루는 사원소죠. 알케미를 통해 이 사원소로 우리 세상을 이루는 요소들을 알아가 볼까요? 시작하면 바로 물, 불, 흙, 바람의 사원소가 뜨는데요. 우리가 할 일은 각원소를 끌어다 다른 원소 위에 올리는 겁니다. 그러면 짜잔! 하고 두 원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새로운 원소가 나타나는데요.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요소들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놀라지 마시라. 최대 300개나 되는데, 전 지금 76개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도 새로 원소가 만들어질 때의 기쁨에 차마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과학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나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, 심지어 저 같은 일반인까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알케미. 한번 도전해 보시면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. 화이팅! 이상 앱톡의 상백이었습니다.